안녕하세요, 루츠나예요. 오늘의 립 제품은 바로 이니스프리의 비비드 오일 틴트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전에 제가 겟레디 윗미에서도 사용했던 제품이죠.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니스프리 비비드 오일 틴트는 기존 5가지 컬러에 새로운 5가지 컬러가 추가된 총 10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시한 텍스처를 표현한 듯한 투명하지만 본 컬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패키지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플리케이터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로 입술에 바르기 좋은 각도로 돼 있었어요. 텍스처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름처럼 비비드 오일에 걸맞게 예쁜 유리알 광택에 선명한 색감이 돋보였어요. 컬러를 몇 번 더 덧발라주면 더 탱글한 입술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 5가지 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그런지 컬러가 살짝 날아가도 보습력이 느껴졌어요. 지금 같은 건조한 계절에 딱 맞는 틴트인 것 같아요. 그럼 팔의 전체 색상 간단히 발색해볼게요. 예쁜 광택과 함께 대체적으로 통통 튀는 듯한 쨍한 컬러감을 갖고 있어요. 뒷컬러들은 톤 다운된 색상들도 많이 보입니다. 클렌징 티슈로 지워보면 글로시한 광택이 있는 제품이어도 착색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또 컬러별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오늘도 자연광, 형광등 아래에서 같이 촬영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컬러는 1호 코랄빛 아기체리입니다. 거의 다홍빛에 가까운 코랄 레드 컬러예요. 다홍 컬러 같이 느껴지지만 빛에 따라 살짝살짝 느껴지는 예쁜 코랄 컬러가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2호 탱글한 핑크 체리 컬러입니다. 쿨톤 분들께 찰떡같이 어울릴 것 같은 비비드한 핫핑크 컬러예요. 거기다 예쁜 광택감이 더해지니 색감이 더 예쁘게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쨍한 컬러인 만큼 착색도 꽤 있는 편이었어요. 세 번째로 3호 볼빨간 레드 체리입니다. 딱 레드 컬러구나 싶은 얼굴에 형광등을 켜주는 맑은 레드 색상이에요. 유리알 광택 때문인지 입술이 더 예뻐 보이는 것처럼 연출되더라고요. 레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눈이 안 갈 수가 없는 컬러예요. 그리고 4호 달콤한 시나몬 체리 컬러입니다. 예쁘고 맑은 피치 코랄 컬러예요. 어떻게 보면 1호 코랄빛 아기 체리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비교해보면 요 4호 달콤한 시나몬 체리가 훨씬 더 여리한 코랄로 느껴져요. 데일리로도 또 보습력이 있어서 립밤 대신으로 발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컬러는 5호 녹익은 브라운 체리 컬러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정말 딱 어울리는 뭔가 성숙한 느낌의 브라운 레드 컬러예요. 하지만 역시 광택감이 느껴져서 맑게 연출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이 딱 생각나죠? 이제 6호 보헤미안 로지 핑크 컬러 보여드릴게요. 살짝 톤 다운된 크리미한 로지 핑크 컬러로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했던 컬러였습니다. 10가지 컬러 중 채도가 낮은 편에 속하지만 옅게 바르면 청순한 MLBB 느낌, 또 짙게 바르면 뭔가 분위기 있게 연출되는 컬러였어요. 그리고 7호 바싹 말린 오렌지입니다. 4호 달콤한 시나몬 체리에서 오렌지 기를 조금 더 뺀 피치 코랄의 느낌이에요.
저는 말린 오렌지보다는 복숭아가 생각나는 컬러였습니다. 그만큼 귀엽고 뽀얀 느낌이에요. 다음은 8호 프레쉬 애플레드 컬러입니다. 애플레드 하면 생각나는 정석 레드보다는 조금 더 옅은 느낌의 맑은 피치레드 컬러예요. 그냥 클래식한 레드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입니다. 요 컬러는 민낯에 발라도 예쁘게 느껴졌어요. 딥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다음 컬러로 9호 블러디 초콜릿 레드 컬러입니다. 맑고 딥한 느낌의 블러디 레드 컬러예요. 다른 컬러들보다 조금 딥한 느낌이라 초콜릿 레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저는 요거 바르면서 제가 좋아하는 입생로랑 워터스테인 틴트 613호가 생각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 홀리데이 겟레디윗미에서도 보여드린 10호 콜드 퍼플 베리 컬러예요. 방금 보여드린 9호 블러디 초콜릿 레드보다 훨씬 더 퍼플빛이 느껴지는 보르도 버건디 컬러예요. 저는 이런 딥한 쿨톤 컬러를 굉장히 좋아해서 올 홀리데이 시즌에 열심히 바른 컬러 중 하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매트립을 더 좋아하는데 요즘은 요런 글로시한 예쁜 유리알 광택감을 가진 제품들이 눈에 들어와요. 글로시한 제품이 주는 예쁜 맑은 느낌이 잘 느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전에 겟레디윗미 때 사용하면서부터 리뷰 찍고 싶었던 이니스프리 비비드 오일 틴트를 드디어 가져왔네요. 예쁜 유리알 광택과 보습력, 또 선명한 컬러감이 요즘같이 춥고 건조한 계절에 딱 어울리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